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또 고급 여덟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해드려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정박음으로 출발하는 음에, 정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정박음으로 출발하는 음에다가 자연음계를 사용해서 멜로디를 만들어 붙이는 연습을 좀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정박음이 아닐 경우에는 정박화해서, 예, 만약에 쉼표가 하나 있으면 잘라버리고 정박화해서 멜로디를 위아래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드렸잖아요.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오늘은, 비슷한데, 그 멜로디를 사용하는데 좀 더 확장된, 예, 좀 더, 음을 좀 더 확장한, 지난번에는 일자잖아요, 일자. 일자인데 이제는 좀 약간 입체화하는, 예, 그런, 음계. 이렇게 붙이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8강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네, 나미의 슬픈 인연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곡을 골랐고요. 자, 여기 첫 부분을 위에서부터 떨어뜨릴 거고요. 네, 이제 도착음이 소리고 쭉 떨어졌다가 밑으로 한번 꺾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가 도착음이 지금 꺾는 바로 밑에 음 관계가 파샵이면은 반음 관계니까 하나 더 떨어뜨려서 미로 떨어뜨려다 올라간다 그랬죠. 자, 떨어뜨리는 음만 라, 시라, 도시라, 레도시라까지 한번 멜로디를 붙여보겠습니다. 라부터. 자, 이번에 두 개. 시라, 솔, 미솔. 자, 이번에는 도시라솔 미솔. 자, 레도시라솔 둘. 이번에는 도착음을 출발음을 꺾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아까는 라솔이었잖아요. 그죠? 라솔인데, 라시라솔 이렇게 꺾는 거죠. 다음에 시부터 시라면 시라솔. 이제 도착은 꺾지 않는 겁니다. 출발부만 꺾는 거예요. 시라솔이면 시도시라솔. 이거죠. 도시라솔이면 도레 도시라솔. 레로시라솔 하면 레미레도시라솔.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라부터 둘. 자, 이번에는 시부터 시도 시라서. 자, 이번에는 도부터. 자, 도부터 붙어볼게요. 자, 이번 레부터요. 자, 몇 개를 붙이던지는 본인의 취향과 능력이에요. 너무 많이 붙이는 게 듣기 싫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는 듣기 싫다 이렇게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향이에요. 네, 본인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서 붙이면 되는 거. 자, 이번에는 밑에서 올리고 도착음을 올라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위로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이제 솔과 바로 위에 자연음계가 라죠. 한음 관계니까 꺾을 수 있습니다. 자, 파샵 피로 읽겠습니다. 피솔, 미피솔, 레미피솔 거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처음에 한음만. 자, 다음에 미피 솔 라솔. 자, 이번 레부터 레미피
쏠렸어요. 자, 이번에는 도부터. 네, 여기 점점점 화려해지죠. 자, 이번에는 출발부를 꺾어보겠습니다. 자, P부터 시작하면은 P, 미, 피, 솔. B부터 시작하면은 미, 레, 미, 피, 솔. 예. 레부터 시작하면 레, 도, 레, 미, 피, 솔. 이렇게 올라가죠. 자, 하나씩 하나씩 오늘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P. 한 번 더요. P, 미, 피, 솔. 다음 레부터 레 도레미 피솔. 네, 어떠세요? 네, 이 지난번에 이어서 탄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탄자 아무것도 아니고 음을 한번 이렇게 우리 제가 이제 표현할 때 속칭 이렇게 꺾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좀 더 세련되고 멋진 표현이 있으면은 저한테 댓글로 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연음계로 일자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보다 음계를 하나 이렇게 꺾는 게 이전에보다는 더 약간 퀄리티가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음을 출발하는 음이든지 도착하는 음이든지를 한번 꺾어서 도착을 시키고 바로 또 멜로디를 출발한다면은 아주 훌륭한 연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고급 8강을 함께 했습니다. 또 다음 강의를 또 기대해 주시고 건강 꼭 챙기시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강의 또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강의 때까지 여러분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